수분 정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의 정량법에는 건조법, 상압, 감압, 동결 등이 있고요. 증류법, 적정법 등 많은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조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칼피시법, 적외선 수분 측정법 30분 정도, 적외선 건조기를 이용한 측정법 등이 있습니다. 1. 상압건조법, 정량법 배워두시고요. 시료를 가열 건조하면 수분만이 휘발하므로 일정량의 시료에 대해 건조 전과 건조 후의 중량의 차이를 수분량으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대략적인 방법, 넘버링한 자재 도가니 또는 측량병을 드라이 오븐 105도씨에서 건조하고 실리카 겔이 있는 가겔이 담겨져 있는 데시케이터에 방냉 30분간 방냉하여 무게를 재어 기록합니다. 시료 밀가루 2g을 도가니에 넣은 뒤 무게를 기록합니다. 드라이 오븐 105도씨에서 3시간에서 4시간 지낸 뒤에 꺼냅니다. 실리카 겔이 들어있는 데시케이터에서 30분간 방냉을 합니다. 그 다음 무게를 잽니다. 이와 같이 몇번 반복 후에 항량이 되어서 중지합니다. 수분 함량은 퍼센트로 W1 빼기 W2를 W1 빼기 W0 곱하기 100 이런 공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W0은 측량병의 무게, W1은 시료 더하기 측량병의 무게, W2는 시료 W1을 건조 후 항량시 무게, 즉 측량병 더하기 건조 전 시료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곱하기 100 해서 수분 함량이 나오는데요. 세부적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병 함량 1. 측량병과 뚜껑을 함께 깨끗이 세척하여 105도씨의 드라이 오븐 전기 건조기에 전에 넣고 1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드라이 오븐에 넣고 건조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시케이터. 이거는 유리로 된 거고요. 그 안에는 실리카 겔처럼 수분을 흡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분간 방냉을 하고 세 번째는 꺼내서 측량을 합니다. 네 번째, 30분간 건조기에서 건조합니다. 다시 드라이 오븐에서 건조하고요. 다시 꺼내서 데시케이트에서 30분간 방냉한 뒤에 측량합니다. 이렇게 항량이 될 때까지 4번, 6번 반복해서 항상 같은 무게 W0g을 알아내도록 합니다. 네. 2. 밀가루 수분 정량. 이 밀가루가 될수 있고 다른 시료가 될수 있는데 이번 밀가루로 잡았습니다. 얘를 밀가루 2g 채취하고 측량병의 무게 W0 무게 이거를 합친 값이 W1g입니다. 2. 드라이 오븐 전기건조기 105도씨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키고요. 3번 데시케이트에서 30분간 방냉을 합니다. 4번 측량을 하고요. 다시 꺼내서 30분 드라이 오븐에서 건조한 다음에 6번 데시케이트에서 30분간 또 방냉을 하고 또 측량을 합니다. 이와 같이 5번부터 7번까지 또 반복을 해서 항량값, 밀가루의 항량값 W2를 2g을 구합니다.
2. 적외선 수분 측정기에 의한 방법. 외선 수분 측정기는 저울과 적외선 램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하려는 시료는 시료 접시 위에 놓고 적외선 램프로 빨리 건조시킨다. 이 방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분을 정량할 수 있고, 또 측정값을 직접 읽을 수 있으며, 온도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측정기는 쌀, 보리, 밀, 전분, 국수, 빵, 수산 제품과 같은 식품은 물론 다른 화공 제품도 광범위한 시료에 대해 수분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측정기의 대표적인 것은 KT 회사의 것으로 여러 형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CS10이 있는데요.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1990년대 모델입니다. 지금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세 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도계가 있고 요 안에는 적외선 램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밑으로 상하로 조절하면서 이 값을 건조를 시킬 수 있는 있고요. 요 다이얼도 있고 해서 요 각각 세세한 부분은 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작, 1. 인디케이터 무빙 노브 8, 그러니까 요 8번을 조절해서 모이스처 인디케이터 4를 0에 가져온다. 요 밸런스 다이얼을 회전하여 밸런스 인디케이터를 맞춘다. 2. 무게 접시 위에 5g 운동을 놓고요. 샘플 디시 접시 위에는 시료를 넣는다. 만약 시료가 정확히 5g이면 밸런스가 0이 될 것이므로 다른 저울에서 시료를 측량할 필요가 없다. 3. 다음 적외선 램프를 시료 위에 돌려 놓는다. 시료가 건조됨에 따라 가벼워지면 밸런스 인디케이터는 0에서 멀어진다. 당연하겠죠. 운동과 이 시료에 대한 그램을 5g씩 했는데, 건조를 시키면은 가벼워지기 때문에 분동이 밑으로 내려가고 시료는 올라가겠죠. 4. 완전히 건조되면 시료의 무게는 함량에 도달할 것이다. 밸런스 인디케이터 3이 0으로 될 때까지 수분 인디케이터를 회전한다. 수분 인디케이터에 지시된 수분은 그것이 바로 수분 함량인 것이다. 5. 최고 20% 수분 인디케이터에서도 측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20%를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1g을 줄이고 평형이 될 때까지 수분 모이스처 인디케이터를 이동한다. 모이스처 인디케이터가 6%에서 평형이 되었다면 수분 함량은 20% 더하기 6해서 26%가 된다. 이후 가열 온도는 온도계에서 읽고 가열 온도는 램프 무빙 노드로서 램프의 높이를 변화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7. 시료를 정확히 5g을 측량하지 못할 경우는 임의 무게 W g을 취한다. 이런 경우 수분 함량은 읽은 값에 5를 곱하여 그것에서 W를 나누면 구할 수 있다. 보기를 들면 시료 2.5g이라면 읽은 값에서 2를 곱하고 시료 10g이라면 읽은 값에서 2로 나눈다. 8. 이 측정기의 눈금은 건조 전 시료 중에 퍼센트이다.
이렇게 해서 적외선 수분 측정기를 이용해서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